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무더운 여름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다육이한테 바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다육이 정리대를 지금 막 시작하시는 초보분들께서는 어떤 걸 준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육이는 바람 통풍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정리대를 사실 때, 이 쿠팡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선반 있잖아요. 선반을 보통 많이 구매하시던데, 그 선반 구매하실 때, 그 바닥 부분에 보면은, 이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는 게 있어요. 철망, 이래 얼금얼금하게 해놓은 그것도 있고, 이렇게 동그란 이래 무늬로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구매하시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예전에 모르고, 그냥 있던 거 지금 사용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구매하시는 분이라면은, 만약에 선반을 사신다면은 바닥 부분이 뚫려 있는 거, 숭숭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뚫려 있는 거, 그런 걸 사시면은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울 때 통풍에 가장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닥이 많이 이렇게 얼금얼금하게 뚫려 있는 경우에는 우리 다육이 이거 분갈이 할때그망 있잖아요. 그 까는 망, 깔망, 그걸 큰 거를 이렇게 사면은 자르지 말고 큰거 그걸 갖다가 그 위에 놓고 다육이를 놓으면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뭐 통풍도 잘 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통풍 바람에 또 중요한 것이 화분을 구입하실 때 요즘에는 거의 다 다리 있는 화분이 많아요. 다리가 달려 있는 그 화분이 많은데 예전에 제가 초보 때는 한 10년 전 그때는 다리가 있는 화분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 화분 만드시는 분들이 차츰차츰 이제 이 다육이한테 좋은 화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다리 높은 게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화분들이 거의 다 지금 아이들처럼 바닥이 지금도 이 다리 없는 게 화분이 나오긴 해요.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최근에 샀는데도 이 토우 화분 인형이 예뻐서 제가 이 화분을 샀는데 처음에 이 화분 살때 고민을 좀 했었어요. 다리가 없어서 바닥에 붙었잖아, 그죠? 겨우 요 조금 이렇게 홈이 파여진 이쪽으로 바람이 드는데, 요렇게 예전에는 한 10년 전, 몇년 전, 그때는 화분이 거의 이 다리 있는 게 없고 바닥에 붙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보 때 생각을 했어요. 이 바람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데, 딱 붙었는 이 화분을 어떻게 하면은 바람이 조금이라도 더잘 들어갈 수 있게 하겠나 싶어서 제가 쓰는 방법은 이거였어요. 이거.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이거 의자 밑에나 이 테이블 밑에 바닥 보호 패드 아시죠? 쿠팡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요 바닥 긁힘 방지 패드 하는 게 팔아요. 뭐 동그란 무늬도 있고 네모 무늬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아니면 큰 거를 하나 사셔갖고 요렇게 잘라 쓰셔도 돼요. 요거를 붙이시면은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요렇게 붙여가 요렇게 3장 정도 붙이면은 요렇게 높이가 나오거든요. 요렇게 3군데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은 이렇게 바람이
바닥하고 이렇게 많이 떠요. 그럼 이쪽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가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붙였는 거고, 오늘 이제 이 토우 화분 이거를 샀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닥 붙인다 그러는 게 제가 깜빡 잊고 안 붙였었거든요. 그거 오늘 생각이 나서 붙이려다가 보니까 영상을 찍으면서 이웃님들한테 보여드리고 붙이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제가 이 지금 붙이는 걸 보여드릴까 해요. 바닥 보호 패드 아시죠? 요거를 이 접착력이 굉장히 강해요. 한 세 칸 정도 요렇게 작게 자르셔 갖고 세 칸 정도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한 개를 지금 뒷면을 스티커 뒷면을 떼야 되죠. 그러면 요렇게 또 한 장을 더 붙이세요. 두 장 붙었죠? 그러면 여기 또 세 장 요렇게 붙이죠? 그러면은 높이가 요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바닥 밑부분을 요렇게 보시면은 요쪽에 하나 요렇게 붙이시면 돼요. 한 군데 붙였죠? 붙이고 이렇게 잠시 세워 두시고 또 요 세 개를 붙이세요. 두 개 세 개 요거 큰 거 한 장 사시면은 바닥 부분 딱 붙는 화분 많이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세 개. 이쪽에 딱 붙은. 요 정도 높이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한 군데 요 3등분 해야 되죠. 여기 요렇게. 요렇게 붙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군데만 더 붙이시면 되겠죠? 요거는 놔두고요. 또 세 개를 요렇게 붙이셔서 요렇게 그럼 이렇게 다리 세 개가 만들어졌잖아, 그죠? 그러면은 굉장히 바람이 잘 들어가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바닥이 안 붙었죠? 이렇게 바람이 조금 더 높게 하시고 싶으시면은. 4단, 5단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바닥에 이제 떴죠? 이렇게 하면은 바닥에 붙은 화분들을 바람이 잘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초보 때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지금은 다리 있는 거를 거의 다 사갖고 몇 개 없는데 그 몇 개 없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다 해갖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름에 무더위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베란다 혹시 저희 집은 실외기가 베란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최악의 환경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름 한 두 달 동안은 포기를 해요. 예쁘게 진열되어 있는 그 모습을 포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다육이들을 바람이 부는 장소에 배치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실외기 거기에는 또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 위에는 아무것도 못 얹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 시댁에 있는 다육이들도 다른 쪽으로 다 배치를 해야 돼요. 그 주위에 있는 정리대를 다른 쪽으로 몰아서 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옮길 거 최대한 창문이 있는 쪽, 바람이 잘 통하는 쪽으로 그렇게 옮겨주면 되겠죠. 그렇게 두 달은 그렇게 항상 해마다 그렇게 몰아서 배치해 놓고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할수 없어요. 베란다 환경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여름에 무더위 때 통풍을 좀잘 되게 해주려면은 정리대 선반이 밑바닥 부분이 뚫려 있는 거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화분 바닥 딱 붙어 있는 화분에는 제가 오늘 바닥 긁힘 방지 패드 요런 걸 사갖고 밑에 통풍이 되도록 붙여주셔도 되고 그리고 정리대 같은 것도 바람이 안 부는 구석 쪽 있잖아요. 옮기기 쉬운 정리대는 한쪽으로 창문 바람 잘 통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한 곳에 다 그렇게 겹치는 거죠. 뒤쪽이 있으면은 또 앞쪽에 하나 더 놓고 그렇게 두달 동안 저는 그렇게 지낸답니다. 하여튼 무더운 여름에 뭐안 죽이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렇게 하고 여름을 보낸답니다. 예, 오늘 화분을 그거 붙이려다가 생각이 나서 화분도 붙이는 그 바닥 보호 패드 그거 붙여갖고 다리 높이 조금 높여주는 거 그것도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통풍 그거 신경 쓸수 있도록 정리대 위치 바꿔주시는 것도 전해드리고 그렇게 싶어서 영상을 찍어보았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